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교육부가 교부금 배정에 이어 교사도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하기로 해 농어촌 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대거 출마합니다.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을 많이 뽑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에게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 비판도 많이 받곤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의 신입직원 임용식이 오늘 열렸는데 신입직원 3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경북대 대학원 졸업 예정자인 박근식 씨는 올해 한국가스공사 신입직원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로 통했지만 이들 기관이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기쁨이 큰 것은 공기업에 입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을 이제 이전을 하게 됐다는 것은 지역 인재들한테 좀 더 기회 폭이 넓어진다는 걸 뜻하고 이번 한국가스공사 신입 직원은 3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출신이고 범위를 더 넓히면 절반이 영남권 대학 출신입니다. 네, 작년에는 13% 정도에 불과했던 우리 지역사회 인재들이 올해 35%가 되었고요. 또 지역사회 우수 인재들을 또 발굴하는 데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도 지난해 23% 정도였던 대구 경북민 채용을 올해 32%로 늘리는 등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민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 인재 채용을 24.4% 하였고 올해에는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구 경북권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원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지역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인재를 채용할 때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뽑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대거 출마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물갈이론까지 나오고 있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했다면서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실의 정치를 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구 출마를 준비 중인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곧 예비 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남호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대구 달서 병 출마를 선언하는 등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대구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서너 명 정도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이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자연장하고 아주 친하다든지 야기했다든지 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현역 의원 물갈이론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진실 공방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한 지역에 청와대 리더진들이 두세 명 나오는 지역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나온 분들도 있는데 청와대 이름을 팔린 경우도 있어서 일부 인사들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낙점을 받은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면서 반발 기류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종화 전 대구 북구청장도 오늘 대구 북구을 출마를 선언하고 획기적인 교통수단 마련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도남지구 개발 완성, 금호강 하중도 개발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조명래 정의당 대구시당 정치개혁위원장도 대구 북구을 출마를 선언하고 살림살이 걱정, 해고 걱정, 취업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송종호 전 중소기업청장은 오늘 대구 달서갑 출마를 선언하고 기업 전문가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5,000명 양성과 기업회생특례법 제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교사 역시 이런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올해 30.7%에서 내년에는 37%로 변경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은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144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 배정 방식도 학생 수 기준으로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복식 교실이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현실을 감안해 적용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10%씩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하면 훨씬 더 충격을 더 줄이고 즉 우리 농어촌 교육에도 영향을 좀 적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도 통학 거리 등 교육 환경은 열악해지고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나 순회 교사가 늘어나게 돼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 기준에 따라 교부금이 줄어든 데 이어 교원 감축까지 추진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물기업인 주식회사 엔바이오컨스가 중국 강소필립 환보공정유한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대가로 180억 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환경공단과 중국환보과기공업원이 720억 원을 출자해 중국에서 하수처리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자 전문기업 설립으로 관련 핵심 설비와 기자재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지역 물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거리가 단축됩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이달 29일에 부분 개통하기 때문인데요.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조 원을 들인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착공 6년여 만에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포항 오천에서 출발해 경주 양북과 외동을 거쳐 울주군 범서읍까지 총 연장 53km. 이 가운데 문덕 동경주 구간과 남경주 울산 구간 등 42km가 오는 29일 우선 개통됩니다. 새 고속도로를 타면 기존 60분 걸리던 길은 42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포항에서 동경주까지는 19km에 불과해 경주 감포항까지 17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공단과 영일만항 등 산업계 전반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광업계도 기대가 큽니다. 이 포항에서 만들어진 철강 소재가 울산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경남에 있는 기계금속 조선 이런 쪽으로 포항 전체가 공급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망이 확대되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터널 건설 등 난공사로 애를 먹은 경주 구간은 내년 6월쯤에 개통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두 도시는 32분 거리로 단축돼 고속도로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이 불황에 빠진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글문화연대는 최근 확장 개통될 88 고속도로의 이름으로 달빛 고속도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내 달빛 고속도로가 달구벌과 빛고을이라는 사라져가는 우리 지명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며 달빛 고속도로가 21세기에 더 어울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광규 대구시 의원도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운전자들은 경부고속도로 영천 언양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통행 불편과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통행료를 높게 책정해 운전자 부담이 크다며 일방적인 통행료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평균 통행료 인상률은 4.7%지만 포항 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29일부터 6.8%나 오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노래, 바로 아리랑인데요. 문경 씨가 아리랑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 보전에 앞장서기 위해 아리랑 도시를 선언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의 나무 이름이 사설로 얽힌 문경 세제 아리랑입니다. 각종 아리랑의 문경 세제가 고갯길로 등장하고 서양에 처음 소개된 한국 아리랑도 문경 세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기념비를 세우고 구전되어온 아리랑 가사 마녀수를 붓글씨로 기록하며 아리랑 고장 만들기에 주력해온 문경 씨가 아리랑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문경 세제 아리랑을 상징하는 로고와 로고송을 공개하고 아리랑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경 읍을 중심으로 아리랑 비림을 조성하고 아리랑 마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해외의 아리랑 가사도 수집해 서예로 기록하고 아리랑 재단도 설립하며 국립 아리랑 무형문화센터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리랑은 늘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민족과 남한 사이의 애환과 서름, 기쁨, 그 모든 것을 문경에서 만들어내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유산 반열에 오른 아리랑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편성과 세계화에 중점을 둘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통해서 저항 대동 상생정신을 애국인에게 보편화하는 것이 오늘날 아리랑의 세계화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리랑 도시 주도권 잡기에 가장 먼저 나선 문경 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심학봉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받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밝혀 내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국가로부터 신기술 개발을 위해 받은 연구비 1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업과 연구원, 허위 증명 서류를 만들어준 전문업자 등 1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 전 의원 측에 뒷돈이 전해진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의 집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심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원직 제명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명량해전에서 전사했던 왜군들이 묻혀있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왜군에게 덕을 베풀었다고 해서 왜덕산으로 불리는데
냉각된 한일 관계와 달리 민간 교류가 활발합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진도 외덕산을 찾아온 일본인들. 조선에 쳐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의 13척 배에 막혀 울돌목에서 전사한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 등 외군의 후손들입니다. 이곳에 조상들이 묻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これで10回目の参拝になりますけど、やはり会を重ねても、先祖を敬い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亡くなった人たちの霊を慰めたいなという思いがいっぱいです。 외군에게 덕을 베푼 산이라는 의미의 외덕산. 명량해전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일본 수군의 시체 100여 구가 마을 어귀로 떠내려오자 진도 주민들이 시신을 묻어줬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아버지 말씀이 100에서 120기 정도 이렇게 이제 자기 손수 이렇게 쉬어봤다 해요. 씻김굿 등 예로부터 망자를 극진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던 진도에서 적군의 시신도 수습했을 거란 견해도 있습니다. 진도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좀 남다르게 더 미녀적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이 외덕산은 충분히 그러한 과정에서도 일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울돌목에 적장의 후손들이 10년째 찾아오고 올해는 한국의 학생들을 외군의 유적지로 초청하게 만든 외덕산의 비밀. 발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설화인지 역사적 사실인지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열린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제 1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구시의 사전 준비 부족과 시의회 조례의 미비점 등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참여 주민들 교육이나 제안 사업 설명이 부족했고 주민 제안 사업 대부분이 구군청의 민원성 사업인데다 대구시나 의회 추천위원이 지나치게 많고 회의 참여도 불성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5분쯤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 이달수 씨와 회원 일동이 150만 원, 경산시 서부 일동 경산서적 대표 이영섭 씨 50만 원, 성주군 성주 백전 1위 주민 일동도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부산 등 10여 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내성천 살리기 범국민 대책위는 오늘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댐 공사로 내성천이 말라가고 있고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가 사라질 위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남 자연생태보존회와 대구 환경운동연합,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영남권 환경단체들은 영주댐 담수에 앞서 내성천 생태계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2일 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이 가스 온풍기 가스를 마신 것과 관련해 천장형 냉난방기와 가스 온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6,600여 교실의 가스 온풍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가스 온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1,100여 개 교실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배기가스 누설 여부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군은 보물 제145호와 684호로 각각 지정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하나로 합쳐 국보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용문사 대장전은 국보로 관리되다가 지난 1963년 조선시대의 건물 양식으로 추정되면서 보물로 강등됐지만 예천군은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고려 중기에 일체형 구조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건의 문화재를 묶어 국보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내년 2월에서 12월, 7월에서 12월, 10월에서 12월 등 3개 시기별로 각 하루씩 모두 3개의 입영 날짜를 신청받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는 두 개의 입영나자를 신청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세 개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